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 오픈한 전광우 색소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첫 촬영을 해봅니다. 자, 요런 악보에 대한 강의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자주 이런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직접 또 펜으로도 적어가면서 또 그리고 제가 직접 악기도 부르면서 여러분들께 악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노래는 미운 사랑, 진미령의 미운 사랑인데요. 자, 지금 이 악보는 그 중고급 애드립 악보집 2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집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이 곡 포함해서 20곡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꾸밈이 다 그려져 있는 악보집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줄 먼저 볼게요. 남몰래 기다리다가. 먼저 이런 악보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꾸밈음들은 먼저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보통은 노래를 연주하실 때 그냥 다 텅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텅깅을 하지 않고 똑같은 저렇게 앞에 솔솔 돼 있는 부분만 텅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슬로우로 연주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쵸? 텅깅은 중간 땅땅만 텅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슬로우로 그냥 텅깅하지 않고 그냥 쭉 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앞에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바로 악꾸밈인데요. 그 악꾸밈들을 넣어서 연주를 하면 더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악꾸밈을 막 잘 연습도 안 하고서 바로 연주를 하려고 하면 잘 연주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꾸밈들만 먼저 쏙쏙 빼서 연주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부분. 첫 번째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쏙쏙 빼가지고 연습을 5번 이상 해보시는데 앞꾸밈음의 느낌은 앞에 그 앞꾸밈음의 멜로디가 한 30%, 그 다음에 그 뒤에 음이 70% 정도 느낌으로 주시면 되는데 요 놈, 조그만한 거가 30%, 큰 놈은 70%,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 자, 그런데 이 앞에 꾸밈음에 텅깅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텅깅을 해야 합니다. 앞꾸밈음 앞에는 앞꾸밈음이 나오는 그런 꾸밈음에는 꼭 텅깅을 해서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기. 그 다음에 기다리다 가, 레샴비죠. 이런 느낌을 살려서 호흡이 쭉 가는 상태에서 그런 꾸밈음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에 꾸밈음만 텅깅 해주시고 나머지는 슬러예요. 그러니까 바샵솔 처음에 남 몰래 기다리다가 할 때 남이라는 글자 앞에 이렇게 음이 나오죠. 앞에만 텅깅, 앞꾸밈음에만 텅깅 해주시고 나머지 뒤에 음은 슬러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뒤에 음도 또 뒤에 음도 레샴미 요 느낌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쭉 이어지는 데에 꾸밈음만 넣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맨 끝에 물결 표시가 하나가 있는데 걔는 바로 비브라토입니다. 비브라토를 넣어달라는 건데 아, 여기다가 내가 어느 정도의 비브라토를 넣어야 될까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개수는 12번 정도를 넣어주면 돼요. 한 박자에 4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 몰래 기다리다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를 12개를 넣어주시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느낌이 되죠. 요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깔끔하게 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두 번째 줄 가볼게요. 가슴만 태우는 사랑. 마찬가지로 꾸밈음 다 빼고 거기 부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텅깅 없이 텅깅은 똑같은 동일한 음이 연속으로 나왔을 때만 텅깅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슬러로 연주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 앞에 들어가 있는 꾸밈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 선생님 이거 다 해야 돼요? 아니요. 다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넣어보시면 됩니다. 얘를 처음부터 다 해보려고 하면 욕심이고 이 멜로디를 망칠 수도 있어요. 자, 앞에 꾸밈음 먼저 볼까요? 솔샴라 그것만 먼저 반복적으로 연습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음은 똑같이 뒤에도 솔샵이고 그 다음에 태우 할 때 우에 솔라솔이라고 있어요. 빨리 교차해 주셔야 돼요.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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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먼저 따라단 따라단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앞에 그 첫 음에만 텅깅을 땅 쳐주시고 나머지는 빠라밤 하고 손가락으로 핑거링으로 빠라밤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겠죠? 빠라밤 빠라밤 이게 아니고요. 빠라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태우는 는 앞에도 미파미라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미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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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손가락 너무 잘 돼. 그랬을 때 입으로 리듬으로 연습해보는 거죠.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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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직접 불러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태우는 사랑 랑 뒤에도 마찬가지로 레미레죠. 그쵸? 자, 그래서 요 꾸밈음들 만 따로 쏙쏙 빼가지고 익숙할 때까지 그런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또 물결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지금 두 박자 2분 음표죠. 저기는 비브라토를 8개 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꾸밈음들을 다 살려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훨씬 더 꾸밈음 넣고 기계를 넣으니까 조금 더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쵸? 외로움까지만 해볼게요.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텅깅 없이 다 슬로우로 그냥 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주했어요. 텅깅 하나도 없고 그냥 손가락만 눌렀습니다. 텅깅 중간에 동일한 음만 나오는 부분만 텅깅 해줬고요. 나머지 부분 다 슬러로 해줬습니다. 그쵸? 자, 여기도 앞에서 그게 너무나 잘 됐어요. 잘 되고서 앞에 꾸밈음 레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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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뒤에 파샵솔 파샵솔 그쵸? 우리 앞에서 다 꾸밈에 대해서 앞꾸밈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했다 그러면 멜로디만 다를 뿐이지 느낌은 똑같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는 파샵솔 그 다음에 기다림에 할 때 기 솔샴라 다 부분에는 빠라밤 아까 저기 앞에서 태우는 사랑할 때 우. 그러니까 거기서 연습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뒤에는 그냥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솔라솔.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그리움 할 때 레샴미 앞에서 했죠. 레샴미. 자, 이렇게 꾸밈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이 계속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할 때 내가 잘 하게 되면 뒤에는 점점 쉽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브라토가 표시가 돼 있어요. 어디에 있나? 어제는 부분에 비브라토가 있고요. 오늘 기다림에 오 할 때 오 부분에도 비브라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로움 부분에도 비브라토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 박자가 너무 빠르고 짧은데 여기 비브라토를 할 수가 있나요? 여기 부분은 비브라토를 약간 넣는다만 생각하시고 빨리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같은 경우는 두박자니까 조금 더 8개 정도 이상 넣어주시면 더 비브라토의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부분에서 부분에도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서 다음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음 밑에 쪽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아무런 기교 없이 넣습니다. 텅깅 없이 쫙 갔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 돼요. 그럴 때 앞에 꾸밈음들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고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꾸밈음 어디 있을까요? 그리움에 적이라는 단어, 멜로디 앞에 노샵이라는 꾸밈음이 있어요. 그쵸? 꾸밈음이 또 어디 있나요? 세월에 솔라솔 있어요. 어? 이거 솔라솔 아까 어디서 봤는데? 그쵸? 앞에서 옥타브 키를 누르고 솔라솔 했어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옥타브 키를 떼고 솔라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레 라 시 따라리 라라라라라 따라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도샵레라는 테크닉이 굉장히 계속 걸리고 걸리적거린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꾸밈음들이 도샵레라는 꾸밈음들이 깔끔하게 들리려면 빨리 치고 가야 돼요. 그거를 막 확실하게 들리게 막 하게 되면 굉장히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꾸밈음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움 그 부분에는 비브라토를 한 6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긴 세월 부분에는 비브라토 12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연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조금씩 재밌어지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여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자, 여기 부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밈음 다 빼시고 먼저 쭉 불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꾸밈음들이 아까 앞에서 본 것들도 있고 안 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이렇게 살라고 할 때 이 부분에 파샵솔 꾸밈음인데요. 여기 한 5번 이상 연습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라고 할 때 살 부분도 라샵시 여기는 사이드 키로 쓰셔야 돼요. 라 잡고 오른쪽 키 사이드 키를 라샵을 잡고 C를 떼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업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인연을 맺었나 할 때도 인 앞에 레샵미 해주시고요. 맺었나 했을 때는 미솔미라는 멜로디가 들어가 있어요. 미솔미라는 거는요. 그거를 다 들리게 해주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국악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약간 저기 약간 튕겨지는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소미 더 출석맞게 빨리 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살려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주하기 전에 비브라토 몇 개씩 넣어야 돼요? 그걸 제가 까먹었는데 이렇게 살라고 할 때 살 부분 비브라토 4개 정도 넣어주시고 인연을 맺었나 부분에는 비브라토 8개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같이 볼게요.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연음이라는 리듬이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표현 안 해주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럼 박자를 쪼개서라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리듬은 이렇습니다. 자, 꾸밈음 없이 그냥 악보만 봤어요. 자, 꾸밈음들을 넣게 될게요. 솔샴라오 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처음 보는 거 하나도 없죠? 아, 앞에서 나 다 봤던 꾸밈음들이네. 3연음만 확실하게 표현해주면 돼요. 랄라랄랄라 시라솔 따리라라람 따디가디다단 따디가디다단 차라리 차라리 저 멀리 이둘걸 리둘걸 따따디기다다단. 요 부분의 리듬만 확실히 살려주시면 이 노래는 완전 멋진 노래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비브라토 2분 음표 몇 개요? 8개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 꼭 그까지만 해볼게요. 미워졌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음들이 상행하죠. 위로 솟구치죠. 그럴 때 내가 입의 힘도 같이 세지죠. 거꾸로 하셔야 돼요. 음이 올라갈 때는 내가 아랫입술에 힘을 더 빼줘야지 생각하시고 연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꾸밈음 다 빼시고서 텅깅 없이 그냥 슬로우로 깔끔하게 연주해 봐야지를 우선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까지 했죠. 짜라라라라라 까지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디 꾸밈은 비브라토만 들어가요? 미워졌다 고 부분에만 비브라토 8개 넣어주시고 앞에 라샵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키를 쓰시든지 사이드키 라샵시를 치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이드키 라샵시를 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넣어서 연주를 해볼게요. 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 책이. 이용합니다. 자, 편집 안 해요. 자, 악보를 옮깁니다. 악보를 옮길 겁니다. 자, 올라갑니다. 같이 따라 올라오세요. 자, 어디까지 올라갔다? 자, 앞에, 요, 저기 뒤에랑 요까지 연결이 됐는데, 악보를 이렇게 표현하, 저 요 부분까지, 악보를 이렇게 펼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앞에 요 부분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여나 찾아올까 봐 부분 해볼게요. 리듬은 이렇습니다. 딴, 딴따 솔솔랄라 라솔미 솔랄라 솔솔랄라 라솔미 솔랄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텅깅 동일한 음 솔솔 이런 부분에만 텅깅 해주시고 나머지는 슬러로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했죠? 앞에 꾸밈음들만 또 반복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이것들 다 앞에서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쵸? 파샵솔, 파샵솔, 솔샴라, 레샴비, 솔샴라. 아, 다 했던 거예요. 너무 쉬워. 이런 거는 그냥 앞에를 열심히 했다면 그냥 되는 거죠. 2분 음표, 비브라토 8개. 맨 뒤에는 찾아올까 봐. 점 2분 음표는 비브라토 12개. 그것만 생각해서 연주해줄게,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렇게 돼요. 그 한 줄 해볼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끄미음을 빼고 연주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아, 선생님 이거 꾸미면 다 넣기 싫어요. 다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구주구장창 분다고 해서 늘지 않아요. 그쵸? 여기 부분도 꾸미면 볼게요. 라샵시 우리 앞에서 다 했어요. 그쵸? 라샵시 근데 아까는 라샵시 밑에 음 했다면 여기는 옥타브 키를 누르고 라샵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3대 7 비율로요. 그 다음에 가슴이 할 때 3옥타브 레레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랑 할 때 사가 미잖아요. 그쵸? 근데 미 앞에 뭐가 있어요? 레샵이라는 끄미음이 있어요. 야 얘는 처음 나왔다. 얘 부분만 반복적으로 연습할 건데요.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고음이 난다, 고음을 낼 때 보통의 많은 분들께서는 입에 힘을 엄청나게 많이 주세요. 입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편안하게 가볍게 이런 느낌. 폴짝 이런 느낌. 따라디디 빠라라 띠라란 띠라란 한 다음에 앞에 레샴미 이거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솔파 레샴미 여기가 조금 난 코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앞에 꾸밈음 하나만 하시고 뒤에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앞에 거 그거 너무 어려워 뒤에 거 꾸밈음만 넣을래 해 앞에 있는 레샴미만 넣을래 레샴만 넣을래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교차해 보세요. 앞에 것도 해보고 뒤에 것도 해보고 이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된다 했었을 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별로 끝난다 해도 같이 봐볼게요. 이별로 끝난다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앞에서 봤던 선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에 내가 열심히 한다면 뒤에는 가면 다 똑같은 거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별도 할 때는 이 앞에 솔샤라 넣으셨고 그 다음에 끝난다 할 때도 끝 앞에 라시라 어? 요거 라시라 이거 우리 아까 봤나? 안 본 것 같아요. 그럼 거기 부분만 반복적으로 또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미파미레미 도샴레 도샴레라는 꾸밈음을 넣어줘서 연주를 해주시는데 꾸밈음도 다 우리가 앞에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면음이랑 또 16분음표 두 개 리듬 그 부분만 확실하게 살려주면 돼요. 비브라토는요 제가 아까 위에도 말씀 못 드렸지만 비브라토는 점 4분음표는 6개 2분음표는 8개입니다. 그러면 문제 자, 이별로 끝난다 해도 라고 했어요. 그럼 점 2분음표 아까 앞에서 봤는데 몇 개일까요? 12개죠. 예, 12개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맵니다. 볼게요. 쭉 내려갔습니다. 쭉 내려갔습니다. 자,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볼까요? 여기서 처음 본 게 있나?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끄미뭄 앞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되고요. 비브라토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놓을 순 부분에는 비브라토 한 몇 개 넣어볼까요? 한 두 개만 넣고 지나가 볼게요. 어차피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브라토 표시는 8개까지 넣어주셔서 처음에는 텅깅 없이 연주해 주시고 동일한 음에만 텅깅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어서 연주해 주신 다음에 꾸밈음 넣고 비브라토 넣어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불평이에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 맨 마지막에 따라라라 거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와 여기 또 처음 본 멜로디가 있나요? 솔샴라 아까 했고요. 또 솔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솔라솔 이런 거는 뭐 너무 쉬워요. 그쵸? 끄미움들 앞에 솔라솔라 이런 것들만 연습이 됐다면 너무나 어렵지 않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브라토 저기 앞에 12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라는 꾸밈음이 앞에 야 그쪽의 멜로디에 라라는 음이 뾰록 튀어나와 있는데 그거는 빨리 따랑 하고 쳐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 요 한 줄만 다시 해볼게요. 자, 맨 마지막 줄 이제 내려가 볼게요. 쭉쭉쭉쭉쭉 다 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끄밈음 없이 그냥 해볼게요. 했어요. 야, 여기는 뭐 이렇게 끄밈음이랑 뭐 이렇게 뭐 멜로디 뭐 애드립이 있냐? 그런 것도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다 알려드려요. 앞에 끄밈음 파샵솔 우리 앞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놓을 순 없어 할 때 노 그 부분 같은 시 부분에도 라샵시 다 했던 거. 그 다음에 놓을 순 없어 미솔미 이것도 앞에서 다 했던 거. 그쵸? 다 했던 겁니다. 맨 마지막에 미파샵솔솔샵 요 부분인데요. 요 느낌만 표현을 잘 해주시면 노래의 막바지를 아주 멋있게 끝낼 수 있어요. 마지막 느낌은 요런 느낌입니다. 따라리란 점점점점 더 하둘셋넷 요런 표현이죠. 그래서 먼저 악기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목소리로 말로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따라리란 빠라라란 이런 식으로 따라라란 이렇게 조금씩 무게를 점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미파솔솔샵 빠라라란 이렇게 표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한번 연주해볼까요? 앞에 마찬가지로 비브라토는 한 두 개만 넣고 넘어가세요. 와우 따라리란 멋있죠? 그렇게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 줄 다 왔어요. 이제는 다 배웠던 것들만 나왔네요. 그쵸? 솔샴 라라라시 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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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라시라 요거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라시라 무한반복 연습하시고 미레미 솔솔라솔 하고 끝날 겁니다. 비브라토 맨 마지막만 12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워요. 그쵸? 어렵고 쉬운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악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악보 그냥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 악보지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19,000원입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주시고요. 레슨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전광호 색소폰 스튜디오라고 경기도 용인 수지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받고 싶다면 네이버에 전광호 색소폰 스튜디오 또는 이 위쪽 연락처로 이 학원에 등록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